예, 오늘,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분다 해서 오늘 등산을 못할 줄 알았는데, 일요일날 갑자기 날씨가 매우 좋아졌습니다. 그렇지만 날씨는 무척 더웠습니다. 그집 뒷산에 지인과 함께 오늘 등산을 했는데, 땀이 엄청 많이 나고, 그래서, 이 약수터에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. 쉬는 정자가 있는데, 거기서 맥주 한잔하고, 이제 한숨 자려고 누웠다가, 좀 불편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앞에, 바로 한 10m 앞에 고라니가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. 조금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, 잠시 누웠다 일어나니, 고라니가 풀을 뜯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라기보다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. 저 고라니를 찍고 있는데도 고라니가 우리를 몇 번씩 쳐다보고 또 다시 이 풀을 뜯고 더 가까이 와서도 이풀 뜯는 모습을 보고 그 약수터에 온 등산하신 분들은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. 안 도망가니까. 사람들이 요새 자연을 해치지 않으니까, 이 고라니도, 도망가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같이 놉니다. 이런 경우가 많은데, 오늘 직접 낮에 고라니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저는 그 숲세골에 살면서 창문만 열고 산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를 볼수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제 마음인데, 우리 집하고는 산하고 약간 한 50m 떨어졌습니다. 저게 지금 그저 고라니는 순놈입니다. 순놈. 양쪽에 이빨이 이게 탁 튀어나왔습니다. 저 이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사냥할 때 저걸 써먹는 건지, 왜 이빨이 양쪽으로 탁 튀어나왔는지. 지금 고라니가 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카메라 찍고 있으니 저도 신기한가 봅니다. 한 네, 다섯 명 정도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고 있었는데도 저렇게 풀을 뜯고 있다는 게 쟤들이 저렇게 안정적으로 놀수 있다는 게이 산이 굉장히 평화스럽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 카메라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또 약수터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지금 불과 뭐 10m 거리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? 오늘 뭐 새끼 고라니도 보고 저렇게 자연에서 서식하는 이 고라니들이 우리 사람들이 놀고 있는 데서도 같이 놀면은 저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? 정말 평화로운 나라. 또 국민들이 매우 성숙한 모습. 밤에 등산을 할 때도 고라니를 자주 보는데 고라니가 바로 옆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. 이빨이라네, 이빨. 고라니가 저풀 뜯어먹는 걸 보니까 엄청 뜯어먹습니다, 지금.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. 한 30분 정도 저렇게 계속 쉬지 않고 뜯어먹고 있습니다.
저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가져가세요. 어떻게 하려고 가지. 하는지. 그래 고라니. 지금 고라니가 또 쳐다보고 있네요. 대단합니다 진짜. 우리를 지금 우리 일행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. 움직이는 사람이 네, 있어가지고. 움직이지 마세요. 경계도 안 하고 지금 뭐. 네, 지금 고라니가 진드기가 많으니까 진드기 지금 퇴치한다고 지금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 고라니가 그 숲속에 다니면은 진드기가 엄청나게 물 건데 어떤 진드기 어떤 면역성이 있는 건지 예, 궁금합니다. 몇 년 전에 고라니가 한 마리 죽은 거를 봤는데 예, 사람들이 그러던데 예, 진드기가 너무 물어서 죽었지 않는가. 뭐 상처도 없는데 멀쩡한 고라니가 죽은 것을 봤는데 예, 산에는 진드기가 엄청 많습니다.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등산을 한번 가면 온몸에 그 진드기가 묻어서 강아지에게 위협적인 거죠. 지금 그 불과 10m 앞에 바로 코앞에서 지금 고라니가 저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숨죽이면서 보고 있고 여름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저 고라니가 산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 바로 집 뒤인데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사람들도 매우 살기가 어려워진 것이죠. 공장에 기계 소리가 나고 차 소리 나고 시끄럽고 그러면은 자 이 저런 고라니라든가 철새 이런 것들 살 수가 없죠. 그래서 철새가 우리 곁을 떠나면은 인간도 그만큼 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,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. 공사, 난공사라든가 이런 것을. 지금 우리 동네에 예, 가깝게 저렇게 고라니보다 산짐승들이 예,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낙동강 저쪽에 철새들이 예전에는 무척 많이 왔는데 그 주변에 요새 우리 숲도 건너서 아파트를 뭐 엄청 많이 지고 또 무슨 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철새들이 지금 우리 곁을 많이 떠나버리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사람들도 매우 살기 힘든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. 철새가 살 수 없으면 사람도 살기가 힘들다. 그런 그 고라니라든가 자연 속에 사는 그 생물체들이 우리 바로 옆에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입니다.
예, 저 고라니가 지금 서 있는 지점에서 좌측으로 한 1m, 불과 1~2m입니다. 그쪽에 등산로가 쭉 있습니다. 약수터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 고라니는 지금 뭐 미동을 하지 않고 뭐 자기 일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. 그렇지만 신기하고 정말 사람들이 숨죽여서 지금 보고 있는데, 에, 그만큼 그 사람은 천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보기 아주 좋고 아주 저 장면은 아주 고라니가 명장면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어디로 또 가는지